본교가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153명 중 본교 출신은 13명으로, 이는 전체 합격자의 8.5%, 여성 합격자의 22%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본교는 2013년도 사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4년도 합격자 국내사립대 5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대문구청이 이대역에서 신촌기차역 사이의 노점거리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방해와 위생문제 등 노점에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청은 내년까지 이 거리의 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가판대 형태의 스마트 로드숍들을 인근 공원과 신촌기차역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노점들은 집회를 열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제48대 총학생회 선거에 샤오팅이와 선거운동본부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들은 이화를 바꾸는 시원한 샤우팅을 표어로 걸고 정책 예고제 요구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요구 등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투표율 54%, 찬성 91%로 이번 제48대 총학의 샤우팅 이화 선본이 당선됐습니다. 간추린 단신입니다. 제15회 김옥길 기념강좌가 지난 25일 ECC에서 열렸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장마리 귀스타프르 크레지오가 초청돼 혼종과 풍요, 세계문학과 문화로 본 이주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지난 20일 이화 국악관현악단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국 연변대학교 예술극장에서 연변대와 대규모 국제교류를 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7, 8일 개최된 제6회 K리그컵 여자대학클럽 축구대회에서 본교 애사팀이 우승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국 UBS에선 정규 방송으로 이화뉴스, 다큐멘터리 문화연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 영상은 UBS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UBS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뉴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벌써 날이 많이 추워졌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